4부째인가요? 4부째 접어든 것 같은데. 네네. 예. 4부에 또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사문화 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JTBC 앵커였다가 이재명의 대변인을 내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정원 앵커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재명 대표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그런 힘이 있어서 내일도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려면은 국회의원을 나한테 주지. 도대체 왜 가서 대표를 가결하고 지랄들이야? 네. 와. 너무 속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소 29명에서 많게는 39명까지 당 대표를 무도한 검찰에 팔아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제가 보기에는 39명이 맞아요. 39명이 맞겠죠? 예. 네, 맞습니다.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9명이고 39명이 그렇게 배신행위를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에 뭐 며칠 동안 다양한 그 탐사 취재를 통해서 명단들이 나돌고 있잖아요. 예. 아, 계속 맞는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예. 이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네. 예, 우선 그 조응천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도대체 적반하장이다. 네. 방탄 프레임을 떼준 게 난데. 방탄 프레임을 떼준 게 난데 왜 나한테 해당행위를 했다 그러냐. 네. 내가 희생한 거지. 네. 이런 가론유다가 그냥 앞에서 뱉어져 뒤질롱.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당론이 결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예.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대표를 팔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네. 방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네. 속성이 일단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탄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의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이상민 의원을 보니까 당원하고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부패 혐의자랑 같이 노니까 좋습니까? 당신이 당을 떠나시죠? 이렇게 얘기했어. 당대표가 부패 혐의자야.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범죄가 있다고 믿고 네. 있는 거야. 그리고 방탄 프레임이 적용되려면 방탄할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예. 죄가 없는데 무슨 방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 사태를 그대로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갑자기 힘센 놈이 나와서 죄 없는 사람 뚫어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옆에서 같이 친구라고 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던 놈이 맞는 거 보니까 얘가 잘못했네. 네. 맞는 거 보니까 얘가 잘못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도한 검찰이 다가와서 친구에게 너 나쁜 놈이지? 그럼 데리고 갈게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라고 하던 사람들이 야. 그래 너 나쁜 일 했구나 나쁜 일 했나봐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 당연히 가서 조사 받아야지 하고 등을 떠밀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하도 맞다가 아파서 네. 내가 좀 막았어 아하. 막았더니 방탄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말했더니 방탄한데 네. 네. 이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더욱이 말이죠. 평소도 아니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2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시던 당 대표입니다. 그 당 대표의 등을 떠밀어서 검찰에 가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 가서 대기하다가 구속되라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현역 의원들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여기서 또 네. 기가 막힌 게, 두드려 맞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단식을 했어요. 네. 단식을 했는데, 단식하는 애한테 와가지고, 야, 너, 내가 저 얘기 잘해주면 너 나한테 뭐 줄래? 이걸 얘기하고 앉았어. 그거 딜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정말. 야, 내가 검찰 잘 알아. 네. 내가 와서 얘기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나 4년 동안 먹고 살게 해줘. 연봉 1억 6천씩 받으면서
보좌관 여섯 명씩 굴리면서 차 굴리면서 그러면서 살게 해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 분별 던져줄게. 이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당대표와 의견이 설령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당대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도 뻔하고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당대표를 밀어내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네. 이렇게 딜을 하고 나서 네. 김종민하고 이상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론에게. 김종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공천권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어? 속으로는 나한테 그냥 단수 공천해주면 좋겠지만 당 통합기구에서 이렇게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네. 아니 그거를 갖다가 놓고 어? 당 그 통합기구만 인정하고 공천권은 당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더니 우리가 공천권을 갖다 놓고 딜한 것 같지 않느냐 어허.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이상민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하등동물이냐 공천 갖고 그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이상민이 하등동물로 보이시죠? 네,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자기네들의 공천권 네. 확보하려고 그래놓고서 들키니까 우리가 하등동물입니까? 공천권 따위 갖고 그러게. 공천권 없으면 못 살잖아. 네. 이번에 확실하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걸러내고요. 뭐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확실하게 네, 끝장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들 그 우리 원외에서 보면서 네.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정은 앵커가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 새롭게 원내대표가 만들어지고 또 사무총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면 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확실하게 당대표를 밀어내면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 명확하게 가려내서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부터 해야 된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맞죠? 그런데 네. 세상에 4명의 원내대표 후보가 나왔는데 징계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징계가 싫으면 제 발로 걸어 나가든지. 그러니까. 네. 아니 원내 대표를 새롭게 하겠다는 분이 네. 최소한 징계부터 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우리 과거를 되살려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도지사 출마할 때. 그렇죠? 네네. 경기도에 출마할 때 네. 전해철이라고 하는 놈이 난데없이 해경도 뭐 어쩌고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렸어요. 아하. 그렇죠? 기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녹취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욕 파일이라고 하고 해서 막 틀어제꼈어. 지지자라는 놈들이. 그런데 그자들을 해당 행위로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반복됐어요? 이낙연이 지고 나서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윤영철이 얘기합니다. 대표님 절대로 승복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승복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뽑아놓고 승복 안 하는 첫 번째 사례를 남긴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경선에서 졌으면 네.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통합하고 화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통합과 화합이 필요한 때가 있고요. 도려낼 것은 확실히 도려내야 할 때가 있는 거고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제일 첫 번째 해당 행위자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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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두 번째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맨 첫 7시 타임에 출연했던 부순찬 전 대변인 있잖아요. 이분이 기밀을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군사 기밀이 어떤 거냐면 언론에 다 나온 거야. 맞아요. 이미 기사화 다 됐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페이지 썼는데 이 페이지 그 이 페이지 가지고 네 개의 범죄를 얹어 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어. 아하. 근데 2심에서 졌다? 네. 2심 판사가 누군지 아세요? 맞추면 제가 특별히 책한 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2심에서 부승찬 대변인에게 형을 때린 그 판사 이름은 뭘까요? 찍어보세요. 몰라요, 그러세요. 몰라요, 그러세요. 찍어보세요, 한번. 성만 가르쳐 드릴게요, 성만. 이자야, 이자. 예? 안 들려, 안 들려. 저기요. 이균용입니다. 그 사람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이 그때 판결 내렸어요. 네. 그 이균용이 지금 대법원장이 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24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났고, 네, 대법원장이 이제 오늘부터 공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이 앉히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네. 원내대표는 가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자, 당론으로 부동의. 네. 당론으로 부동의하면 이균용은 집에 가야 됩니다. 집으로 보냅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균용을 집으로 보내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윤석열이 제일 괴로워요. 어. 왜냐면 윤석열이 다 짜놓은 그림이 뭐냐면 이재명을 어? 네. 구속영장을 해가지고 구속을 쳐도 네. 구속을 쳐도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풀려나오면 어허. 그리고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을 계속 잡아놓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뭐 구속 적부심 이런 걸로 통과시키면 네. 그러면 나오잖아. 네.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잖아. 또 그걸 딱 막으라고 이균용을 딱 대법원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이균용을 날리면 그 다음에 어떤 대법원장 후보가 또 들어와서 다 날리면 돼요. 다 날리죠. 국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절대 임명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네. 윤석열이 제일 불편합니다. 자, 우리 윤석열이 불편할 일 제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앵커님 또 네. 이렇게 이균용 날린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있는데 판사들이 쫄까요 안 쫄까요? 쫄게 만들어야죠. 쫄지. 네. 아니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막 날릴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국회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최소 한 달 정도 공석으로 지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소 한 달이지. 네. 그 다음에도 또 이상한 놈 데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애도 또 날리면은 네. 세 달. 네. 넉 달. 아이씨. 그냥 임기. 저, 막 총선 때까지 대법원장 없게 가자. 맞아요.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요.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 어차피 윤석열은 입법부에서 법만 네. 들어도 계속 거부권 하자. 그러니까요. 검사 탄핵도 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대법원장도 정말 윤석열이 욕심내는 사람, 임명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 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국회가 공전 중이 되잖아요. 네. 뭘 해도 쟤네들은 이상하게 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JTBC 있을 때 네. 그런 거 느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왜 말을 제대로 안 하지? 네. 제대로 설명을 좀 해줘요. 응? 네. 그게 싫어서 딸 때려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방송국 앵커로 있으면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신문 기사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고 기계적인 중립에 묶여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1월에 JTBC 중앙일보에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호흡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네,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 출마하려고 네. 그런다고요? 저는 서울 광진 갑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지난 21일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들이 전체 국회에서 모였잖아요. 저도 중앙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당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네, 부결을 채택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좀 당론을 정해서 확실하게 부결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면 자, 그때 도종환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네. 그때 도종환이라는 사람이 네. 도종환 의원 아시죠? 문체부 장관 됐던 분이죠? 네. 그 분이 네. 시는 너무 좋아. 네. 시는 너무 좋아. 그런데 의정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 아하. 심리적으로 다 당론인데 네. 굳이 당론으로 정해서 이상민이니 서른이니 저런 애들 내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주자. 네. 근데 그게 작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나온 거야. 당론으로 정했으면요 지금 우리가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야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당 행위가 되죠. 그럼요.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근데 네. 심리적 당론은 그게 안 돼. 네.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분도 충청도 쪽이거든. 그 반개혁 세력들 네, 그 의원들의 꼼수가 아니었나 그렇죠. 지금 돌아보면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확실하게 당론으로 채택했어야 되는데 예.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비오는 날씨에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도종환 의원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글과 행동이 다르네요. 네. 안타까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내일 9시 30분에서 9시 45분 정도에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문을 통해서 네, 법원으로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시부터 네. 네.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짧은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끝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일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자로서 그동안에 취재를 하거나 뭐 비슷한 사례들을 보도했던 경험으로 보면 최소 10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해 피격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때가 최장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10시간 6분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일도 만약에 10시간 이상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내일 저녁 한 8시 정도까지나 돼야 끝날 수도 있겠다.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게 15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의견서를 또 법원에 제출한 게 1600페이지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네. 그 서류들을 다 뭐 훑어보고 또 검찰이 뭐 엄청나게 많은 PPT 파일을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10시간 안팎 정도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10시간 넘겠는데? 네, 10시간 넘을 수도 있고요. 1600페이지를 갖다가 이게 네. 읽으라고 주는 거야? 아니면 연봉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 판사야 1600페이지 읽을래? 네. 이런 거에 이런 꼼수를 둬요, 검찰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10시간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녁 8시쯤에나 영장심사가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8시쯤에 만약에 끝낸다고 했을 경우에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예. 원래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가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검찰청을 먼저 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구인영장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구인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사실상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영화의 몸이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요. 네,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수갑도 채워요. 네. 수갑도 채우고 수의로 바꿔 있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그렇게 다한 밀란이 일어나지. 네. 그러니까. 단식을 하셨고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검찰청으로 가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는 생략을 해요. 그래서 녹색병원에서 출발하셔서 9시 45분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게 되면 네. 끝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심사가 끝난다고 해서 영장심사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새벽 1시 넘어서
영장 심사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은 내일 밤 늦게 또는 모레 새벽 1시 뭐 1시 반 정도에 보통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일단 오늘 밤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또 몸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일찍 나와주셔도 좋고요. 일단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놓치게 되면 또 빨간당에 그 우익들이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고요. 내일 아침에 또 동이 트면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집회를 꾸려가고 있는 민주당원 비상행동 오늘 8차 집회인데 내일도 9차 집회가 여기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이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라고 지금 우리 그 댓글로 듣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라는 분이 글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몸도 가누지 못하는 분이에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분이 그 병원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여기 와서 심사를 10시간 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1600페이지에 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려고 꾸며놓고 있냐면 괴롭히자. 괴롭히자. 그래서 저자가 포기하게 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 검사의 싸대기에다가 90만 장의 탄원서를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확, 그냥. 네. 싸대기를 갖다가 그냥 탄원서를 그냥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민주당원 비상행동은 36개 단체가 현재 예. 참여를 해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젠젠 자봉당,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수사모, 수풍당당, 내주의 여왕, 젠칠라 보호연맹, 딴지를 비롯해서 36개 단체가 현재 비상행동 지금 집회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 낮 12시까지는 여기에서 방송이 진행되고 집회가 이어질 겁니다. 그 이후에도 집회가 계속되게 합니다만 이 방송을 위한 또 이 운영진들은 아마 12시쯤 이후가 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당 대표님께서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바로 이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실 때까지 여기에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방송팀이라든지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팀들은 서울구치소에 내일 오후 4시까지 도착을 해서 내일 오후 6시부터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또 별도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에 지금 나오지 못하시고 내일 낮 12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류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오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대표님을 기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다음에도요. 그 다음에도 그거를 갖다가 또 판사가 들여다봅니다. 네. 판사가 들여다봐서 결정은 언제 내릴지 몰라요. 새벽에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새벽 한 두세 시가 돼야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끔찍한 시간이 지나가요. 네. 제발 이제 여기서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판사가 정말 제정신에 박혀있고 법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혐의가 소명되지도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할 수 있는 몸상태도 아닌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마땅한 그런 판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여러분의 지금 수고와 노력 또 함께 해주시는 것들도 앞으로 지금 하루 이상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장 전담 판사들의 경우에는 제가 뭐 취재를 해보면 그동안에 고뇌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고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발표는 시간을 좀 끕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장 전담 판사가 발표하는 것은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뭐 도주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뭐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새벽 1시, 2시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분명히 내일 밤에 나오지는 않고 모레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 여러분께서도 체력을 좀 잘 관리하시고요. 컨디션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판사라면요. 네. 요거 이제 150석짜리, 150석짜리 공소장을 딱 보고, 공소장을 딱 보고,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소리 하지 마. 네. 야, 검사들, 정신 못 차려, 니들! 이따위로 수사를 해놓고 이게 수사야! 네, 지금. 니들이 법을 알아! 이렇게 호통을 치고. 맞아요. 그렇게. 영장 기각! 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과는 달리. 예. 우리의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그러면은 역사에 남죠.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우리 판사 이름이 역사에 남아. 네. 우리, 여러분, 우리 영화 1987 보시면. 박종철 고문 사건에서 시체 부검을 할 때 그 부검실을 지키면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했던 검사가 끝까지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이 그럴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페이지가량 됩니다. 143쪽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이 143쪽 안에 명확한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없어. 그동안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에 따르면, 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차고 넘친다는 네. 애가 30분 동안 떠들고도 손을 떨어. 한동훈이가 손을 네. 떨어. 그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라고 한다면, 이미 다 확보된 증거라고 한다면 새롭게 인멸할 증거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제야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도주할 염려도 없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되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결정하는 것 뭐 너무나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그냥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예. 진짜 너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진짜 웃기고 슬픈 게 웃프다 그러죠. 네. 웃기고도 슬픈 게 우리 또 일본 특파원을 하셔서 네. 또 나름대로 이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세요. 우리 이정은 앵커가 북으로 돈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이 계속해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보냈다라고 맞아요. 하는 사람의 증언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 네, 북한에 가서 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북한으로부터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 증서를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찰은 우기기만 하는 거고요. 오락가락하는 김성태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술만을 내세우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끌고 진실을 찾아내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은 그냥 범죄자 누명을 씌우면 되고요. 계속해서 시간 끌면서 이재명 대표님 괴롭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버탐사의 보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버탐사는 그 800만 불이 사실 도박 송금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도박 송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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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송금을 대북 송금으로 바꾸는 네. 이런 기상천외한 사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박 송금에 대해서 언젠가 밝혀지게 됐을 때 이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를 한 놈들 어미주를 비롯해가지고 이 놈들은 정말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요즘에는 정말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런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소신껏 양심껏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게 해 주리라고 정말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내일 진짜 저는 그렇게 봐요. 내일 일찍 뭐가 판단이 나온다. 네. 그럼 구속영장 기각이다. 네. 늦게 나온다. 새벽 뭐 4시, 5시까지 간다. 이러면, 왜냐면 지가 고민했다라고 하는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 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좀 부끄러운 판단을 내려야 돼. 그런데 너무 일찍 내면 자기가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뽀록이나. 그러니까 일부러, 네. 일부러 질질 끄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고를 예상을 해본다면 예언이라고 말하시다가 네. 참았죠. 아, 예. 예. 몇 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새벽 1시 34분 정도. 야, 네. 그 정도 빨리 나오는 정말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 빨리 나오는 거예요. JTBC에서 아침 뉴스를 진행할 때 새벽 제가 2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거든요. 새벽 한 3시 정도에 방송국에 도착해서 기사들을 쭉 검색해보면 새벽 1시 34분 정도에 나올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 정도가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새벽 한 5시까지 끌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5시 반, 6시까지 끌다가 결정을 하는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네. 새벽 1시 34분에 나오면 기각이에요. 네. 그런데 새벽 5시 이렇게 간다. 맞아요. 이러면 되면, 너무 불길해. 너무 불길해. 그렇게 되면 서울 국제소에서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일대에서도 그런 걸 기억합니다. 네. 그냥 그러면 국제소로 넘어 들어갈까 우리가? 네. 그냥 깨부시고 일단, 들어가는 건 어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참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힘을 키우고 모여서 또 이렇게 집회도 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치고 들어가면 저희도 다 같이 수감됩니다. 그렇죠. 네. 수감돼서 참아야 됩니다. 대표님이랑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 주시고 정말 이게 얼마나 무도한 윤석열 검찰의 정치 보복이고 표적 수사고 있을 수 없는 구속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들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시면 네, 우리의 사법부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됩니다. 내야 됩니다. 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네. 그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법원 앞에 진짜 내일 영장실질 심사 하려고 출근하잖아요, 판사가. 출근하려고 할 때 여기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쫄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최소 아침에 1,000명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최소. 네. 어? 그거 막으려고 쟤네들이 저러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쪽은 전부 다 한편인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쪽 동네 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1,000명 이상이 아침에 있고 네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여기서 외치는 함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000명 이상이 막 우렁차게 외치면 저희까지 들린대요. 네. 안까지. 그렇게 하면은 천하의 무슨 또라이 판사도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와서 말이죠. 네. 뭐 정치는 기싸움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 우리의 바른 지적들, 주장들이 사법부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면 말이죠. 상식이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죽지 않았다면 예. 내일 올바른 판단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법과 상식 정의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내일도 힘차게 외쳐주시고 네,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네. 진짜 이건 끝나가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아니 우리 이정원 앵커랑 맞붙을 그 전모 의원은 왜 가결을 던진 거래요? 진짜 이간데 왜 가결을 던졌대? 모르겠어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아니 입장을 발표 안 하면 가결이잖아요.
부라면 왜 부라고 말을 못해? 네. 심지어 가를 던져놓고도 나 부결해요! 이러면서 청원서 받아갖고 온 애들도 있는데.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결의 한 표를 행사했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분은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광진 마베. 네. 새로운 사람 뽑자! 뽑자!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또 우리 이정원 앵커와 함께하는 시간 좀 마무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 우리 네. 해주십시오. 예. 자,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싸움은 정당하고 네,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님을 믿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예. 네, 그러면 그걸 저는... 같이 다짐하는 입장에서 네. 이정원 앵커의 선창으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정원 이 무릎한 목소리로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우리 길을 네. 자 빨리 가사를 찾아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지금 네. 우리가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네. 아, 가사를 외우지 못해. 저희 둘이 합창단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다 외웠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아시죠? 하나 네. 둘 셋 넷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흑행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봉지에 손 맞잡고 가로질러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마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배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먹으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앵콜이라는데 앵콜 하고 가요. 앵콜? 네. 방해해서. 방해해서 하실까요? 방해해서. 네. 아이고 아이고. 자, 아. 역시 목욕탕 목소리가 밤에 듣긴 좋습니다. 예. 자, 아, 그러면 네. 방해해서 한번 해보시죠. 네. 방해해서. 방해해서. 또 가사 찾아야 돼. 방해해서는 뭐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아, 형님 나 찾아야 될게요. 내 중간에 이기는 됐습니다. 네. 자, 형님이 먼저 시작합니다. 저부터 해볼게요. 짓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오름이다. 부둥킨 두 발의 소사는 하얀 옷에 빗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우리 아침 주가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사는 자들 발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